3,000평의 숲이 흡수하는 CO2의 양을 이게 한 대가 한다는 거죠? 한 대는 어느 정도 큰 거예요? 10평 정도. 와, 그러니까 3,000평짜리 숲이 할 일을 10평에서 해결하는 거네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앨런 머스크가 걸었다는 1,000억. 환경 문제에 좀 자신 있는 회사다는 회사가 다 붙었는데 거기서 로우캅은 1등을 한다. 전 세계 경제신문, 경제잡지의 탑을 다 장악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90% 자신합니다. 아, 진짜로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자신만 많았나? 왜요? 거기는 CCS 기술만 지금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뭔 말인지 몰라서 계속 적고 있어요. CCS. 탄소를 네. 포집, 캡처해서 네. 저장하는 기술을 카본 캡처 세이브예요? 아니요. 스토리지. 스토리지. 네. 네. 스토리지. 예. 네. 그건 저장만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든 기체는 저장. 이게. 네. 근데 믿을 데가 없네. 네. 땅을 파보고 지금 찾고 다니네요. 그 기술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네. 로우카본의 기술은 네. CCU 기술입니다. U는 뭐예요? Utilization. 전환한다는 뜻이죠. 뭘로요? 예, 자원으로. 어떤 자원? 광물탄 산화. M, 수소. 수소가 또 나와요. 이산화탄소에서 수소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네. NaHCO3 중탄산염으로 변합니다. 자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뭐 정제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수전해라고 하는데 네. 플러스는 산소, 마이너스는 수소를 빼는 거고 수소는 저희가 99%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 진짜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화학식으로만 보면 그 세계에 잘 나가는 회사들도 알 법한 얘긴데 네. 걔들은 왜 유틸라이제이션을 못하고 있나요? 이만큼의 차이죠. 네. 혁신적사도. 아... 1,000억 받으시겠는데요? 네.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받으면 이제 인공숲을 제로지를 만들어요. 인공숲? 그러니까 이 우리 앞에 있는 기기 자체가 한 달에 1톤을 CO2를 포집하는 기계인데 한 달에 12톤 포집합니다. CO2를. 아, 네. 그게 헥타로 얘기하면은 1헥타르인데 약 3,000평입니다. 3,000평이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력하고 똑같습니다. 3,000평의 숲이 흡수하는 CO2의 양을 우리 로우카본의 기계 한 대가 한다는 거죠? 한 대는 어느 정도 큰가요? 10평 정도. 10평? 와, 그러니까 3,000평짜리 숲이 할 일을 10평에서 해결하는 거네요. 그럼 이 10평짜리 기계 돌리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비용? 네. 그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비용 얼마가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적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 사이즈를 키워서 1년간 100만 톤을 포집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키우면. 그러겠죠. 네. 그거를 앞으로 10년간 유지하면 네. 2030년에는 산소 배출권 1톤이 지금은 3만 5천 원인데 20만 원 이상합니다. 지금 전문가 얘기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 2조. 아, 너무 비현실적인 숫자였고 네. 와닿지가 않아요. 100만 톤짜리 시설은 네. 3천억이면 짓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제품이 들어가는데 네네. 자원으로 유통시키면 됩니다. 아, 그건 어차피 거기서 또 나온 그 아까 말씀 광물탄산화 수소가 움직이고 이런 모델을 저는 꿈꾸면서 그런 경제적 논리가 굴러가야 현실적으로 탄소를 포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는데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이 집에다 태양광판 많이 달잖아요. 그걸 달면 그게 뭐 한 4년에서 5년 정도 돌리면은 전기료를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좀 지나서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올라가면 가정집에서 자기 집 앞에도 요거 하나만 놔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깎아내면 중산간 같은데 내가 땅이 있다. 한 10대 놔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는데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보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이 대기중 포집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저희들이 제가 멋있게 네. 우리 한성종 아나운서 집에다가 네. 한 대 쏘겠습니다. 저희 집에다가 가만히 모아놨다가 너무 좋다. 아, 올라가면 하십시오. 아, 나 올라가면 일단 좀 모아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 아, 이건 그 진짜 자원에 대한 하네. 것을 택배로 보내주시면 네네네. 그 소중한 자원으로 저희 이용을 하고 아 그거는 그 기계 밑으로 이제 자원이 모아집니까? 네. 아 그거 다시 이제 아 야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도 나도 자기 집에다 좀 놓고 싶지 않을까. 네네. 아 이거 자리 좀 잠깐 바꿔주세요. 자 네, 좀 잠깐 와보세요. 네네네. 좀 자세히 물어봐야 네네. 되니까
네, 대본 드릴게요. 네, 자. 네, 가져가시고요. 아, 제가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자, 의자 받쳐 드릴게요. 자. 네. 미안해, 앉아. 자, 아니, 왜냐면 이게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게, ESG를 실천하는 기업이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살아남기도 힘든 거잖아요. 뭘 ESG까지 하고 계시나요? 그게 앞으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기 개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쪽에, 이 CO2 포집 전환, 그 지구온난화를 벗어나는 길, 정의로운 뭐 에너지 전환, 일반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또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야만 액션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 주가 좀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로우 카본이 현재 하고 있는 ESG의 뭐 실천 사례 있습니까? 네. 뭐가 있나요? 우리가 제로시, 인공수를 제로시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갑니다. 네. 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연료를 사용하고. 네. 그런 것쯤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했지 않냐. CO2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상쇄시키자는 의미에서 우리 이제 CO2를 잡고 있는 거죠. 진정한 탄소 중립인 거죠. 탄소 중립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싹 다 없애고 싶으신 것 같은데 뭐 결벽증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무슨 뭐 환경운동가시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이해하겠는데 기업인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윤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적자에 맞습니다. 땅 파서 장사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윤을 챙기실 거예요? 이제 로우카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산화 미세먼지 해결하는 기술로 네. 배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영역 목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산화탄소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회사는 우리 직원들 충분하게 복리보상 해주고 기후의 큰 이유는 바로 지구가 살아가기 위한 공익적인 실천이 바로 이윤이 되는 것이지 로우카본에서 어떤 특정한 일회용품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자원 안에서 그런 것이 물적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팔아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속에는 다른 목적, 정의로운 에너지를 전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속에 또 공익적인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 로우카본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는 거에서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네, 느껴진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혹시 그러면 주주들은 불만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아니 환경 좋은데 난 돈 벌고 싶다 이런 네.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ESG 경영 네. 잘하는 기업이 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더 투자하는 기업이 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아... 현재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생산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자금 문제 이런 건 없으시겠어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 제3자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셨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주주님들 이제 유상증자 참여해주신 분들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정말 충격적으로 너무 많이들 더 들어오셔서 네. 기대 이상의 그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좀만 기다리시지 어차피 앨런 머스크한테 1000억 받아올 건데 그 돈은 그 돈이고 아 역시 네. 돈 욕심은 있으시군요. 아 지금 미국에 진출해야 됩니다. 미국에 진출하세요? 네. 어디로 가신다 그랬죠? 텍사스주. 거긴 뭘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셰일가스가 많습니다. 네. 셰일가스를 배질해서 수소를 만들 겁니다. 거기서도 수소를 만든다고요? 네. 불로 수소를 만들 거죠. 아 그럼 거기서도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네. 그 작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땅 밑에 엄청난 자원이 많으니까.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스를 그 많은 돈을 CO2 뿔뿔 흘려가면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것도 없는 기술로 또 어떻게 블루스도 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아예 블루스를 만들어서 제가 한국으로 갖고 와서 수소를 가져오겠다. 네, 수소를 갖고 올 겁니다. 아, 그 우리나라 뭐 수소 경제 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인프를 만드시는 거네요. 만날 때 저 좀 데려가세요. 예.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로우카본을 만나보니까 정말 어느 하나 빈 곳이 없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제로시 하나 놔주시면 팍팍팍 쏘겠습니다. 팍팍팍 쏜다고요? 댓글 팍팍팍 달아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네네네. 자 그럼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진행한 로우카본 여보세요 주무시는 거예요? 왠지 하나 봐요.
좋습니다. 네. 네.